차 만져고 뭐해? 어? 이거 좀 보세요. 이건 뭔데 그래? 이거 혈소 맞죠? 맞아. 틀림없이 명종황제 혈소. 사역에서 가져온 홍옥과 지옥 입지요. 자네 주인께 감사하다고 전해주게. 네, 평장어른. 매박이라면 연철의 정치 자금을 드는 거대 상단의 수령놈이옵니다. 굳이 저들과 등을 져서 좋을 것은 없을 듯 싶습니다. 기운이 음산한 놈이다. 혹시 모르니 전부의 본거지를 잘 감시하거라. 예, 숙부님. 이게 뭐야? 교토 한 장에 은병이 세 개라니. 지금 교토를 가진 집이 몇 집이나 된 거야? 진짜 우리 같이 장사치들은 다 죽으란 얘기야? 지금부터 교초를 사용해서 인삼을 사들여라. 예, 행수님. 이걸 요양성에 있는 흑수에게 전해라. 알겠습니다. 헌데, 이곳에 왕류가 와 있습니다. 혹 우리 정체를 눈치라도 챈 것이냐? 기생도 안 드리고 술만 마신다 합니다. 날 살려주는 연유가 무엇이오? 우리가 칼을 맞대고 싸운 이유는 원나라 때문이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 하질 않았는가? 방금 동지라 했소. 그렇다, 동지. 중요한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니까. 미안하지만 내 미래와 내 미래는 다르. 각 행성의 행성주들이 황궁 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행성주들에게 후궁 경선을 제안하신 것은 정말 탁월한 묘수이옵니다. 행성주들을 대표해서 신 오광이 대승상께 아뢰어 청하옵나이다. 말씀해 보시게. 본래 황제 폐하께서는 황후마마를 비롯해서 4명의 비와 9명의 빈, 27명의 세부마마를 거느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명부의 위상이 너무도 부족하니 후궁들을 드리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후궁? 폐하께서 환우 중이시거늘 어찌 후궁 타령을 하신단 말씀이십니까? 후궁들의 유용은 곧 황제의 권유와도 같사옵니다. 이럴수록 더욱 후궁이 필요하옵니다, 마마. 그깟 후궁들 없이도 지금까지! 마마, 포종하시죠. 계속 말해보기. 해서 우리 행성주들끼리 논의를 했사온데 각 행성을 대표해서 후궁 후보들을 냈으면 하옵니다. 후보들을 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궁을 선출하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황후마마께서 후사까지 보셨으니 지금이 적기옵니다. 그리하도록 하게. 아버님. 아버님. 또 정할 말은 없는가? 후궁을 선출하는 일은 자고로 태후마마의 소관이옵니다. 황태후도 폐위된 마당에 누가 그 대임을 맡는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직접 뽑겠습니다. 황후마마께서 후궁을 뽑으시다니요. 그건 아니될 말씀이십니다. 감옥사에 있는 황태후를 다시 모셔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황태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서 하는 소린가? 방진과 주국청의 반역에 태후께서 직접 개입했다는 증자가 없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황태후는 역대 황제 폐하 중에 가장 존경을 받는 문종 황제 폐하의 정실이 아니십니까? 공정한 후궁 경선을 위해서라도 태후 마마의 포기가 마땅하다고 사려됩니다. 부디 신들의 정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대승사.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대승사. 황실을 걱정하는 그대들의 충심을 내가 어찌 마다하겠는가? 황태후를 복위시키고 우궁들을 새로 뽑겠네. 원나라 땅은 넓고도 넓다. 저번 행성에서 칼을 갈고 말을 살찌는 것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행성주도의 딸들을 궁 안에 둘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질은 없느니라. 하면 왕위를 조카 사이로 삼으시려는 것도. 난 고려의 국호를 없애고 요양행성에 편입시킬 생각이다. 지금부터라도 왕위를 잘 관리해 놔야지 않겠느냐? 상대는 연철 승상의 진려다. 너의 보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혼산이라. 이 애비를 위해서라도 정녕 아니 되겠느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혼례를 치르고 영경으로 돌아갈 때 저 혼자 갈 것입니다. 신부를 여기 남게 하란 말이냐? 어차피 정략적인 혼사니 연철도 크게 몰아하진 않을 것입니다. 어찌해서 마음이 바뀌신 것입니까? 적의 품에 안겨야 심장을 노릴 수 있다. 연철과 그의 자식들을 내 손으로 파멸시켜 반드시 승량의 원수로 갚을 것이다. 경장 어른, 영경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먼저들 가거라. 예. 아이가 어쩌다 잡혀온 게냐? 산중에서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쳐 나왔었지. 아시는 게 집입니까? 의외로 팔릴 아이가 아니다. 풀어주거라. 그건 아니 될 말씀입니다. 아니 되다니. 행성주 어른께서 청하시는데도 아니 된단 말이냐? 매박 상단의 원칙입니다. 굳이 저 계집을 갖고 싶으시다면 노예 경매에 참여하시지요. 헌데 제가 특별히 관리하는 물건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 이만.
양해를 구해야겠다. 경매에 나서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네 곳 행성주가 된 건 다 저하리 덕분이다. 연철이 살아있다는 거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도 박윤진과 죽청 신세가 되었을 게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삼은? 고려의 인삼이 씨가 마를 정도로 다 걷어오는 길이네. 수령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겁니다. 헌대에 오신 김에 수고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수고라니. 33! 35! 40! 45! 자, 여기 50! 50! 자, 50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50! 낙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어디선가 다시 만나겠지. 자고로 보물보다 귀한 것이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지. 보물을 알아보는 눈이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 계집은 금 200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여차하면 안 팔겠다는 심사입니다. 250냥. 260. 300. 300입니다. 더 없습니까? 포기하시는 겁니까? 350. 500. 500입니다. 뭔가 술수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더 질러라. 700. 1000 나왔습니다. 전 아니 됩니다. 그만 여기서 포기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3000. 숙부님. 3000 나왔습니다. 군사들의 1년치 군량미를 한 번에 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살려준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거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다 이곳까지 끌려왔느냐? 박재인 마마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습니다. 황후 마마께서 사조하셨다 하옵니다. 재인 마마도 양이도 그 때문에 죽었사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폐하께서는 실어증에 걸리셨다. 황후의 소행임을 아셨으니 그 충격이 아주 크셨던 게지요. 실어증이라면 말을 못한단 말입니까? 정신도 혼미해지셨다. 대대로 단명을 했던 집안인데 폐하께서 그리 될까 두렵구나.
경장으로는 밖에 당기세 장군이 당도해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을 아직은 모릅니다. 이쪽으로 와라. 기별도 없이 여기까지 오인 일인가? 이곳 매박 상인들한테 혼수를 받을 게 있어서 고려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렀네. 혼수라니 누가 헐려라도 치르는 거야? 외사촌 누이가 고려 왕실로 시집을 가네. 부군이 될 자가 누구입니까? 왕유일세. 왕유가 혼담을 받아들였습니까? 그잔 보기를 꿈꾸고 있네. 혼담을 거절할 연유가 없지라는 걸. 보기가 되면 왕유공을 온 나라에서 볼 수 없겠구만. 축하한다고 전해주게. 곧 후궁 경선이 있을 터인데 이곳에선 누굴 내보내기로 했나?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네. 고려에 돌아가면 이 서찰 좀 우리 엄니한테 전해줘. 그래. 이것도 좀 전해줘. 엄마, 저 막내 기옥이에요. 우리 엄마 글씨 몰라서 그동안 연락 못 드렸다가 이거 전해주는 양희 언니가 읽어드린다고 해서 믿고 보내요. 난 이곳에서 맛난 음식 먹고 고생 하나 없이 잘 지내니까 걱정 말아요. 엄마, 곧 있으면 아버지 기일이네. 요즘도 기일 때마다 몰래 우는 거 아니죠? 오라버니 장가 갔단 소식은 들었어요. 나 여기서 받은 녹봉 차곡차곡 모으고 있으니까 곧 보내드릴게요. 보고 싶어요,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